점점 발전하는 이 AI 반도체,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또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발열을 잡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열을 잡고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런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MLCC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기능적으로는 댐의 역할을 한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하고 저장하는 그러한 부품인데요. 최근에 해당 AI 관련, AI 반도체 관련 이슈로 인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활용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모니터라든가 휴대폰 그리고 랩탑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 더 많이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 섹터 관련해서 새로운 통신 표준이 도입되게 되면 4G에서 5G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또 그 한 번 사용처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안에서 통신 관련해서 다소 탄탄한 소비가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 시장 안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 안에서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IT 소매 판매, 유럽 시장 안에서도 스마트폰 판매량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측면 안에서 MLCC가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AI 스마트폰에도 MLCC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가올 스마트폰, AI 스마트폰 시장 안에서도 좀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AI 스마트폰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MLCC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량이 더 들어가게 될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제품과 비교를 해봤을 때 최소 10% 이상의 MLCC, 고용량 고부가의 MLCC가 필요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PC에서도 30에서 40%, AI 서버 관련 경우에는 기존의 서버에 비해서 두세 배가량 더 필요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AI 스마트폰 시장 안에서도 기대가 되는데 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전장용 MLCC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전장용 MLCC의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될 텐데 그 성장률 확대 전망이 상당합니다. 지난해에는 29억 달러가량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다가오는 2026년에는 40억 달러까지 확대할 것이다. 연 10%가량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약 1,000개 정도 MLCC가 필요로 하는데 이 전기차, 자동차에는 3,000개, 전기차에는 15,000개가 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드는 MLCC 공장 입장에서는 더 많은 양을 만들 수 있고 단가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전장용 MLCC를 향해서 확장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기업을 집중해보면 좋을까? 특히나 뭐 삼성전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MLCC 관련주로 원래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데 최근에 자동차 부품 회사로의 변신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동차용, 이 전장용 MLCC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코스모 신소재, 사마콘덴서, 대주전자재료, 아바텍 원텍, 아모텍과 같은 기업들까지 함께 MLCC 관련주로 살펴보시면서 이 해당 흐름 확인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네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유창인 대표님의 종목인데요. 유한양행, HLB보다 먼저 네. 미국의 첫 항암제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오늘 유한양행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렉나자가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죠. 일단은 렉나자는 지금 치료를 그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다른 나라에서 일부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죠. 폐암 치료제로. 그래서 상당히 효능이 검증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약간 뭐 뉴스들 보면 약간 성능이 생각보다 좀 떨어진다라는 뉴스도 좀 있습니다만 또 다른 쪽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더 좋다라는 뉴스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러한 논란들이 아스코에서 많이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뭐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8월 달 미국 FDA 승인을 받는다라면 정말로 이 폐암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그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1차 치료제로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차 치료제, 2차, 3차가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치료제는 폐암에 걸렸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차, 3차로 갈수록 기존의 약이 내성이 생기고 잘 효능이 없을 때 그 다음 약 또 그 약마저 효능이 없으면 그 다음 약 이렇게 가는 게 이제 2차, 3차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치료제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새로운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프로젠하고 면역항암
항암, 이중 항체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죠. ADC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죠. 물론 이제 리가켐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새로운 모델로 이쪽에 유한양행이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풍부한 자본력, 그리고 기존의 신약 개발하는 어떤 노하우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다른 기업들 대비 빠르게 시장을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새로운 AD 시장에 진출한다는 어떤 기대감 감안한다면 오늘 12%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지난 3월달부터 본다면 이제 고점을 막 돌파를 시도하는 거거든요. 85,000원. 그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한여행 조정 나올 시에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반소장님의 종목 파인엠텍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무슨 사업 영위하는 기업이에요? 일단 지금 네. 그 폴더블 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기업인데요. 네. 오늘은 좀 마켓 무브랑 좀 안 어울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신규 투자처로서는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좀 개최를 합니다. 이게 지금 10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뭐 갤럭시 지플립과 지폴드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그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사를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동사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폴더블 OLED 디스플레이 그 보드 부품 중에 이게 내장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장인지라고 있는 데 여기 내장인지를 통해서 주력 제품으로 좀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갤럭시 G 시리즈의 경우에는 외장인지와 내장인지로 좀 나눠져 있거든요. 네. 나눠져 있는데 내장은 이제 동사 위주로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파인 엠텍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외장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KH 바텍이라는 기업이 네. 좀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KH 바텍이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줄고 동사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의 외장인지 공급망의 이원화 업체로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KH 바텍과 이 동사가 동시에 좀 진행을 한 것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 파인엠텍의 경우에는 내장인지 외장인지 이제 동시에 수혜를 같이 좀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이벤트로 남아 있다 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뭐 주가 흐름들이 그렇게 뭐 좋은 모습들은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관심도가 좀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파인엠텍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 동사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모멘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전기차 모듈 하우징 사업 영위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전기차 모듈이요? 네, 모듈 네. 하우징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10월부터 양산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에 좀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동사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좀 굉장히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2분기가 끝난 시점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데 이 3분기에 나오는 실적과 4분기에 나오는 실적 기준을 좀 봤을 때는 하반기까지 그 연말까지는 계속 좀 관심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나는 좀 짧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갤럭시 언팩 행사에 따른 기대감을 보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좀 모아가면서 중장기 전략으로 좀 취해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 볼게 그러면은 전기차 모듈 하우징 사업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하반기까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체크 포인트로 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인엔텍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전략과 중장기적인 전략 두 가지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넥스트칩 들어볼까요? 네. 계속해서 좀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FSD가 중국에 진출한다, 서비스를 개시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중국이 전체적으로 베이징, 상하이, 선전, 강저우, 충칭 등 한 20개 주요 도시에서 거의 전면 자율주행인 것 같아요. 자율주행 관련돼서 시범 운행 준비를 한다 관련돼서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FSD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가 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다음 달이죠. 8월 달에 로보택시 테슬라가 공개를 하는데 뭐 수준이 얼마나 올라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로보택시란 건 결국엔 자율주행 택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지금 새벽 버스 관련해가지고 자율주행 그 관련돼서 시행을 좀 전면 시행을 좀 앞두고 있죠. 지금은 테스트 일부 구간에서만 기사 없이 자율주행을 하는데 이제 10월부터는 좀 구간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현대차가 8월 달에 인베스터데이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개의 카테고리, 하나는 이제 주주 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어떤 개발 속도,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하고 수소차가 네 개가 카테고리가 될까 카테고리가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대차가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관련된 이슈들이 하나하나 최근 한 달 정도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으면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이 오르고 또 이슈가 소멸하면 하락하는 패턴을 계속 보여주는데 최근에 현대오토에버의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약간 상승 추세 전환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 모습이 있고요.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강점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상승했다가 최근에 조정이 가파르게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13%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자율주행 이슈가 7월, 8월 계속 시장을 선점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15,000원 돌파했던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넥스트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에 대한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6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